자, 트랜지션 처리를 위해서 이제 트랜지션 설정 실습하면서 467페이지 467페이지 보면 폼.xml 보셔야 합니다. 폼.xml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폼.xml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 스프링.js JDBC 데이터베이스 처리니까 컨트롤 F 누르시고요. 스프링.js JDBC 엔터 치시면 여기 이제 설정이 잘 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져 있다. 라이브러리가. 그 다음에 이제 TX 스프링 TX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DB에 관련돼서 이제 그 써져 있는 곳에다가 아마 TX도 지정 넣어놨을 거예요. 여기 스프링 JDBC 위에 있네요. 스프링 TX 넣은 거 맞으시죠? 프레임워크 버전은 이제 프로프트레스니까 다 똑같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68페이지 제자의 히카리 CP 이거 돼 있으시죠? 히카리 CP 버전 한번 보시면 저희가 히카리 CP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 2.7.4 얘가 넘네요. 그냥 높은 거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에서는 2.7.4로 돼 있으니까 저는 2.7.8로 돼 있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그 업버전 시키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틀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둘 다 업버전 시켜야 되는데 책이 소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해해줘야지 어쩌겠어, 그죠? 예, 마이바티스 밑에 있는데 3.4.6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바티스 스프링 있는데 1.3.2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BG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있죠. org.bg의 로그 포 JDBC 로그 찍는 거 앱 버전이 1.16 됐죠. 이렇게 돼 있어야 한다. 되시고 지금 이제 트랜잭션 처리를 위해서 그 여기 루트 컨텐츠 XML DB 처리니까 얘가 루트 컨텐츠 XML에다가 설정하면 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서 설정은 그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 밑에 웹-rf 밑에 스프링 이게 보시면 루트 컨텐츠 XML이 있습니다. 됐죠. 여기다가 이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저희가 여기 네임스페이스 클릭하시면 TX가 있어요. 트랜잭션 처리. TX가 지금 현재 안 보이네요. 네임스페이스가 다 날라갔어. 뭐지? 네임스페이스가 안 보여. 설정한 거 빼놓고는 안 보여. 그 네임스페이스에 그 다른 항목들 안 보고 체크한 것만 보여가지고 그 STS를 껐다 켰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네임스페이스 보니까 잘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그 AOP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빈스 컨텍스트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고 마이바티스이기 때문에 마이바티스 체크되어 있고 TX라고 있습니다. TX 얘가 이제 트랜잭션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트랜잭션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예, 체크를 해주세요. 트랜잭션을 쓰겠다고 되시겠죠? 예, 트랜잭션 처리를 하겠다. 그 이때에 저희가 메소드를 두 개를 처리를 하더라도 커넥션 객체를 한 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맨 마지막 쿼리가 전부 다 끝나면 그때서야 이제 그 커넥션에 대한 롤백이나 커밋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트랜잭션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프링 TX가 필요하고요. TX 설정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하시면 체크하시고 소스에 오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TX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생기죠. 추가 생깁니다. 그 얘기에 대한 이제 표준에 해당되는 게 여기 위치에 대한 게 여기 있으시고요. 스프링 TX의 4.3에 해당되는 요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제 태그가 자동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나오시는데 요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자동 완성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태그가 오류가 나시면 아 이게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게 위에 설정해야 되는 게 안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세요. 빈스 아래다가 썼으니까 저희도 빈스 아래다가 한 개 쓰겠습니다. 빈스 아래 사용하시고 TX 땡땡 쓰고 어노테이션 드라이브는 어노테이션으로 설정을 해서 쓰겠다 이렇게 설정을 남겨주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맨 아래 보시면 저희가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AOP 그 AOP 중간에 이제 커넥션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때문에 그런 이제 AOP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만들어 쓰겠다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노테이션에 의해서 인터넷션 처리를 이용해서 사용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한 개 생성을 하세요. 테이블을 저희가 뭐 예제 테이블 생성해 가지고 테이블 한 개 생성했는데 저희는 일반 게시판 가지고 그냥 쓰실 거고요. 써서 사용하실 거고 그 트랜지션 처리를 하실 때는 472페이지 서비스에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시면서 여기다 이제 그 메소드를 두 개나 뭐 이렇게 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 데이터를 데이터 집어넣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글번호를 강제시켜서 사용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메소드를 한 개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인서트 되는 것을 저희가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 오류라는 거를 먼저 그 이게 데이터가 똑같은 거 프라이머리 키를 썼는데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게 오류라면 오류라는 거를 이제 인서트를 똑같은 걸 두 번 하면 오류가 납니다. 뭐 이런 거를 처리를 하고 얘네들이 이제 그 앞에 게 인서트가 됐는데 뒤에 건 오류가 나면 보통의 경우는 앞에 거는 똑같은 글번호에 해당되는 거니까 앞에 거 인서트가 되고 인서트 된 것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글번호라서 프라이머리 키에 위배가 돼서 두 번째 데이터는 인서트가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는 인서트를 돼버린다.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둘 다 인서트가 사실은 인서트하고 똑같이 인서트를 했는데 한 개가 오류가 났으니까 그 마지막 것도 처음에 인서트한 것도 롤백이 돼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원리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자.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인서트를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쓰시는데 그러면은 트랜잭션 처리를 한 곳에 있는 서비스 이런 쪽에다가 처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476페이지 보시면 그 저희가 트랜잭션 처리를 할 때에 실행되고 있는 게 메소드를 그 SQL에 해당되는 메소드를 메소드를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해서 걔네들이 전부 다 처리가 돼야 된다 이건데 그랬을 때에 이제 이게 트랜지션 처리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 위에다가 골뱅이 트랜지셔널이라고 붙여놓기만 하시면 된다. 쉽죠? 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지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위해서 저희가 그 XML부터 인터페이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그 게시판 글 등록에 대한 매퍼 쪽에 여기 이제 매퍼 쪽에 해당되는 요 인터페이스 매퍼 인터페이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등록할 때 라이트로 등록을 했거든요. 라이트 메소드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라이트 TR 뭐 이렇게 한 개 만들어서 예제를 위해서 라이트 TR 이렇게 한 개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는 이제 TR 트랜잭션 처리입니다. TX로 쓰겠습니다. TX. TR 트랜잭션 TX 되셨나요? 그 요거 두 개를 라이트 TX 요 두 개를 하면서 전부 다 그 트랜잭션으로 다 묶어 먹을 거예요. 아시죠? 트랜잭션 테스트를 위해서 요걸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글 등록을 이랑 하는데 글 등록 이제 트랜잭션 처리 테스트를 위해서 한 개 만들 거고요. 나중에는 주석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네, 주석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이쪽에 여기 TX 메소드를 한 개 만들었기 때문에 mapper.xml에 가서 얘네들 고치셔야 되겠죠? org의 제락의 보드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보드의 매퍼에 보드 매퍼 더블 클릭하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매퍼.xml에서 인서트하는 부분 갑니다. 인서트하는 부분에 가셔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글 등록하는 거 여기 써있죠. 그래서 인서트에서 사용하는 것을 요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세요.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라이트 TX 저희가 TX라는 게 만들었기 때문에 라이트 TX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먼저 키를 받습니다. 이거 지우세요. 키가 동일한 것을 이제 인서트 할 때 그 넘버에 해당되는 걸 동일한 거를 집어넣을 거라서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동일한 걸 집어넣을 거라서 저희가 이제 이거 쓸 거고요. 요거는 트랜지션 테스팅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트랜잭션 처리 테스트를 위한 이제 그 쿼리입니다. 쿼리를 진행할 거고, 그래서 넘버가 같아요. 그러면 넘버의 데이터를 등록을 시킨다. 등록 시도한다. 그러면 이제 오리언하게 되죠. 얘를 오리언하게 되고, 그 이거 한 번은 인서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글 번호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이쪽에 TX, write TX를 가서 그 등록을 하라고 시켜요. 얘는 키를 받아왔기 때문에 다른 키를 가지고 인서트를 하게 되는데, 얘는 키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인서트 하라고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시키면 인서트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예요. 둘 다 그 새로운 글이 등록이 안 되면 안 되고요. 등록이 안 돼야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예,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서비스 쪽에서 이제 그 트랜지션 매퍼를 부르실 때 서비스 가보겠습니다. 보드 요 위에 것부터 요 인서트 부분만 썼고, 이게 이쪽에 넘버가 이제 시퀀서를 사용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넘버를 인서트를 했다, 이런 얘기고요. 서비스 보드 서비스 인풀 여세요. 서비스 인풀 여시고요. 저희가 처리하는 것 중에서 트랜지션 처리를 할 거는 이제 게시판 글 등록할 때 트랜지션을 쓸 거예요. 오버라이드 한 개 붙여놨는데 여기다가 글 등록에다가 요 트랜지션 처리 골뱅이 트랜잭션 여기다가 트랜잭셔널 됐죠? 어노테이션 한 개 붙이세요. 붙이시면 얘도 표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트랜지션 처리가 되고 있어요 라는 거고요. 되시겠죠? 요 좀 고쳐서 이제 사용해 볼 건데, 얘를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 무슨 타입일까요? 결과를 받아내기 위한 변수 타입 오브젝트 아닙니다. 예,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여기에 리턴 타입이 결과를 받아내는 내용이죠. 그래서 인티저로 이렇게 받아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 이름은 리절트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되시고, 맨 처음에 라이트를 실행을 한다. 이렇게 라이트를 실행해 주세요. 그 지금 이거 부여를 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여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AOP로 제가 찍으라고 시켜놨어요. 아시겠죠? 넘어가는 데이터 찍어주세요. 이 부여가 넘어가는 데이터죠? 되셨나요? 넘어가는 데이터를 찍어라 시켜놨는데, 이거는 이제 추석 처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찍으면, 이제 여기저기다 찍으면 제가 그 로그로 찍으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이렇게 나오니까, 데이터를 어떤 걸 봐야 될지 잘 모르니까, 웬만하면 필요한 데이터들만 찍어주세요.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라이트에 해당되는 거, 이건 정상적으로 라이트를 하는 겁니다. 등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TX 메소드를 이용해서 부르세요. 그럼 요거는 같은 데이터를 인서트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라이트는 글번호를 새로 만들어서 인서트를 해요. 얘는 이제 시퀀스에서 새로운 글번호. 새로운 번호 사용하게 되고요. 그 이쪽에서는 시퀀스로 받아온 것을 넘버에 집어넣으세요. 그럼 부여의 넘버가 세팅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TX에서 인서트를 한번 더 하려고 하면 넘버가 같은 넘버를 쓰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얘는 위에서 사용한 글번호
글번호 재사용. 재사용하게 돼서 이런 경우에는 PX, 그 primary key, PK, PK의 제약 조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PK 예외가 발생한다. 예외 발생. SQL 예외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고요. 지금 트랜잭션을 이렇게 쓰시면 트랜잭션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그 트랜잭션 처리 여기 지금 요거는 지금 트랜잭션 처리 그 쿼리가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트랜잭션 처리할 건 아닌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이미지 등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상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상세 정보를 막 그 집어넣어 가지고 쓴다든지 이렇게 할 때 여러 개를 구매 정보가 있고 구매한 상품에 상품이 여러 개를 인서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제 구매 정보도 인서트 되고 상품 상세 정보도 인서트가 되게 되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인서트가 성공해야 돼요. 그 중에 한 개라도 실패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처리한 거는 인서트가 한번 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인서트가 커밋이 완료가 돼서 데이터가 남게 돼요. 이러시겠죠. 근데 나머지가 오류가 발생되면 오류 난 데서부터 밑에 있는 거는 인서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쓰고요. 여기 리턴은 이제 리턴은 저희가 이걸 쓸 게 아니라 리턴 리절트. 나중에 리턴 리절트를 리절트를 이렇게 리턴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타입이랑 맞춰 주셔야 되고요. 됐죠? 이렇게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랜지션 처리는 뭐냐? 이제 지금 그 라이트 부분 인서트가 두 번 일어나고 있는데 인서트 두 번이 성공을 해야 커밋이 돼요. 해야 커밋한다. 한 개라도 오류가 나면 한 개라도 오류가 나면 롤백이 된다. 롤백이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기술적으로는 같은 커넥션을 사용해요. 같은 커넥션. 아시겠죠? 그래서 오토 커밋을 펄스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전부 다 실행을 해놓고 인서트 한 번, 인서트 두 번 해가지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성공했을 때 커밋. 실패해서 예외 처리가 되면 롤백.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한다. 요게 지금 이제 트랜지션을 처리입니다. 트랜지션 처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처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이게 인서트가 됐을 때 새로운 글을 제가 써가지고 인서트를 하면 새로운 글이 인서트가 되면 안 돼요. 되면 안 되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여기 이렇게 트랜지션을 처리했습니다. 두 개를 이제 해서 등록을 이제 등록이 그 강제적으로 저희가 오류를 발생한 거죠. 나중에 위에 있는 거 다 주석 처리하시면 되니까 아시겠죠? 저리 쓰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작성을 해주시고요. 됐으면 서버를 돌리세요. 서버를 돌려서 처리를 해보세요. 세이브.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세요. 이제 오류가 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류는 안 나고 이제 잘 스타트가 끝났어요. 아셨죠? 예, 그 되셨나요? 스타트가 잘 됐고 이제 저희가 일반 게시판의 리스트에서부터 등록을 진행하면 되겠죠? 로컬호스트 아, 다시 돌고 있어. 로컬호스트 써가지고 이제 엔터. 예, 됐습니다. 엔터 해가지고 이제 리스트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등록을 해보는 거죠. 글 등록을 해요. 글 등록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제목은 예 지금 트랜잭션 처리 등록 안 됨. 이게 등록되면은 실패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시고 작성자도 이제 좀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비밀번호 작성하시고 등록 눌러보세요. 하시면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죠. 트랜잭션 매니저에 의해서 이제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되시고요. 그럼 이제 그 제가 했던 게 그 리스트로 갔을 때 일반 게시판 리스트로 여기 지금 오류 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오류 난 이유에 대해서 얘가 설명을 할 거예요. 얘가 왜 오류 났는지. 그래서 에러 났는데 여기 보시면 트랜잭션 매니저에 의해서 어빌리어블 됐다. 노 매칭 어쩌고저쩌고 돼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이 뭐가 넘버 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는 제대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여기에 해당되는 넘버가 지금 넘버가 매칭이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Near 매칭, near, poor, bin. 그냥 대문자로 써 이게 넘버 no 매칭인지 매칭이 안 됐다 이런 얘기 같은 게 한데 뭐지? 예. 네. 어쨌거나 다른 거는 이제 되는데 트랜지션 처리해가지고 사용이 안 되는 거 보고 등록이 안 되는 거는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일반 게시판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봤을 때 여기 등록이 안 됐죠. 등록이 안 됐고 글보기에서 수정은 되시는지 보셔야 돼요. 이제 다른 것들은 잘 되는데 여기 1 비밀번호 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서 보시면 수정은 잘 되죠. 등록만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트랜지션 처리해가지고 사용이 돼서 이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근데 글번호를 바꿔서 사용하시면 이제 등록이 됩니다. 아시겠죠? 바꿔서 사용하시면. 그래서 저희가 글번호를 한번 뭐 만 정도로 가서 이제 바꾼 다음에 등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 트랜지션 처리를 할 때 얘가 지금 얘 때문에 등록이 번호가 똑같은 번호이기 때문에 트랜지션 얘 발생이 됐을 거다. 이렇게 되는데 상세한 내용을 안 보여줘가지고. 이해되시겠죠? 안 보여줘서 부여에다가 부여.setNumber 이렇게 해서 써주시고 롱타입이니까 만 정도 해서 롱타입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을 해보세요. 됐죠? 한 번은 성공해요. 한 번은 성공하고요. 그 두 번째는 얘가 만 번이 또 있으니까 또 그 오류가 발생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한 번은 성공하게 된다. 그 테스팅 하실 때 한 번만 잘해 보셔야 돼요. 한 번만 일반 게시판 클릭을 해서 이제 일반 리스트 오시고 여기 등록을 하고 글등록 이 글등록이 밑에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트랜지션이 마찬가지로 트랜지션 처리라고 트랜지션 처리를 했다 이렇게 해서 내용에다가 좀 써주시고요. 작성도 쓰고 비밀번호 쓰시고 등록을 누르세요. 얘도 매칭이 안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 노 매칭이 오류나 이게 트랜지션 지금 뭔가 오류가 났죠. 그죠? 자, 이게 노 매칭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트랜지션 매니저 자체가 지금 매칭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매칭이 안 돼가지고 됐다. 이거 지금 이제 그 실행할 때에 그 트랜지션이 일어났다 아니 일어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트랜지션에 해당되는 게 지금 매칭이 안 돼서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교재 469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이제 소스가 데이터 소스가 한 개 있어가지고 이게 위에 SQL 세션 팩토리랑 똑같은 건 줄 알았더니 추가한 게 더 돼 있네요. 트랜지션이 추가가 더 돼 있습니다. 노트 컨텐츠 XML에 한번 가보시고요. 가보시고 여기 아이디가 이제 SQL 팩토리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그 밑에 트랜지션 매니저라고 해서 한 개 더 만들어놨습니다. 아이디 여기 보니까 이제 노 매칭이 안 돼 있습니다. 그 트랜지션 매니저라는 게 매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이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넘버가 아니었네요. 노 매칭이었습니다. 노 매칭. 됐죠? 예. 그래서 빈태그 한 개 여기 위에 거 복사 한 개 할게요. 위에 거 복사 한 개 하시고요. 하시고요. 얘가 이제 AOP 프로그램이니까 원래 처리는 얘가 진행을 하는데 트랜지션 처리는 얘가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AOP처럼 그러니까 그 포인트 컷 위치에 얘가 지금 끼어들기를 해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얘가 지금 사용되는 프로퍼티가 데이터 소스입니다. 데이터 소스 위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가져다가 처리를 한다. 이 데이터 소스는 그 이 히카리 CP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데이터 소스에 해당되는 것이 그 요 있죠. 데이터 소스 여기 히카리 CP 데이터 소스가 이제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그 여기가 이 SQL 세션 팩토리 빈이 데이터 소스라는 게 차지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트랜잭션 노에서 여기 돼 있던 트랜잭션 매니저라는 게 필요한데요. 얘를 이제 복사하셔서 아이디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트랜잭션 매니저. 됐죠? 제 데이터 소스만 얼른 보고 이거 여기까지는 했네 이렇게 있었는데 트랜지션을 한 개 더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에 해당되는 처리할 때 사용되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그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JDBC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소스 트랜지션
매니저입니다. 그냥 쭉 치셔도 되고요. 쭉 치셔도 되고, 그 치기 그러면 이제 메이븐 레퍼토리 안에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메이븐 레퍼토리 안에 스프링-JDBC 여기 있습니다. 스프링-JDBC 예, 가보시면 패키지가 그 스프링 그 이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밑에 JDBC 밑에 데이터 소스 여기 있으시고 그 안에 데이터 소스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이렇게 클래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클래스 이름은 데이터 소스 트랜잭셔널 매니저입니다. 여기 있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퀄리피어 네임 클릭하시고 여기 클래스 대신에 넣습니다. 얘는 점 클래스까지 전부 다 복사가 되니까 점 클래스는 지우세요. 이렇게 지우시고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 컨트롤키 꽉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언더바가 생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트랜지션 매니저에 해당되는 것을 넣어놨고요. 컨트롤키 꽉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클래스 위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언더바가 생기면 제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잘 됐고 빈 화면 얘가 객체 생성이 됩니다. 객체 생성이 되면 이 퀄리피어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매칭이 돼서 얘를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트랜지션 매니저 만들어가지고 썼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 소스 SRC 뭐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집어넣어서 생성하라고 시켜놨습니다. 그럼 자동 DI에 의해서 얘가 매칭이 되실 거예요. 됐고. 자, 이제 등록을 한번 다시 이제 진행을 해보시면 저희가 다행히 뭐 이제 그 이게 앞에서 선언돼서 그런데 예, 뒤에 가서 글 등록 이제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한번 더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네임. 아, 얘 그 서버를 죽였다 다시 켜셔야 되네요. XML을 바꿔서. 그 나오는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는 똑같은 내용이 나와서 이제 아, 지금 똑같이 오류 나고 있구나. 설정도 부분이 똑같이 진행됐습니다. 껐다 켰습니다. 서버를 됐고 이제 다시 새로 고침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로 고침 다시 이제 양식 다시 제출해라 계속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제 일반 게시판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됐대요. 트레이닝 처리해서 읍스 읍스